그리고 이 축토라는 게그 필터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걸러내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러낸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것을 나타내고 이것이 그 전문성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전문적인 일에 종사를 해갖고 그 작은 사업,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작은 사업, 뭐 직원을 뭐한명 정도 든다든가 그러면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혼자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그맣게 하는 사업 혹은 직장을 다니는 일 이런 것은 괜찮다고 하는데요. 괜찮다고 볼수 있는데 사업으로 크게 한탕을 노리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이 축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순리를 따르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봄이 다가오면 내가 그 겨울 내내 보관했던 이 싹이 이 씨가 싹을 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관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토라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지 이때에 뭔가 일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기회를 보면서 기다려주는 시간이 바로 축토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한탕을 노리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는 작은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리고 돈을 벌면 부동산 같은 데 묻어두는 것이 온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데 묻어둔다는 얘기는 돈을 쉽게 쓰지 않도록, 돈이 쉽게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관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분이 성격도 좋고 다 좋다 그래요. 그런데 평범한 삶을 싫어하고 그 어떤 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요. 한꺼번에 그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삶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돈을 좀번 적도 있다 그래요. 오래 그 전자오락 같은 거. 전자오락이라는 게 이렇게 돈을 도박을 하는 그런 오락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전 사행성이 있는 그런 일을 해갖고 돈을 좀번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한탕을 노리는 그런 사업만 하다가 지금 현재는 완전히 망해갖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토를 깔고 있는데요. 일단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식신상관운이 아주 강하면서 관성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화기운에 해당하는 관성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잡아주는 심리적인 억제력, 규율, 규칙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누구한테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행동 자체가 그렇게 바르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서 이 식신상관운이 워낙 강하니까 지금 간성운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이게 수국화로 화기운을 다 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르게 그 직장 다니면서 돈을 조금씩 차근차근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갖고 차근차근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한 방을 내지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축토를 볼 때에는 이분의 사주와 성격이 안 맞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착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성이 없는 바람에 관성운이 너무 약하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익성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은요. 이 축토라는 것은 소를 나타내잖아요. 황소고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그런데 그 축토만 고집이 센게 아니고요. 한세개 정도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축토의 황소고집, 그리고 유금의 닭고집, 미토의 양고집 이세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토를 깔고 계신 분이나 유금을 깔고 계신 분이나 미토를 깔고 계신 분이나 고집이 매우 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은요, 고집 센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그 유금이나 미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지금 이 예를 드는 분은요,
이불은 지금 비경겁재가 4개나 되잖아요.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간여지동이에요. 위아래가 다 똑같은 토기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축토를 깔고 있으니까 사람이 고집이 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축토를 깔고 있는 분은 순리를 따르고 조용하나 한번 고집을 부리면 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은 있잖아요. 이분은 지금 충미충으로 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충이 발생해가지고 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축토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성향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집이 센 건 사실인데 이것이 뭐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이 안 통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 고집으로 인해 중년에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고집이 센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더 강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그 추운 때, 추운 겨울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태나 유산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고집으로 인해 중년에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러면 또 이걸 왜 남자는 그러면은 중년에 혼자가 안 되고 여자가 중년에 혼자가 되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년에는 남자가 잘 이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년 이후에 이혼을 하는 것은요, 남자가 더 불리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면은 잘 이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자들이 이혼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년에 이혼을 할 경우에는 특히 이분이 대운, 말년 대운까지 만약에 안 좋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런 것하고 그리고 그분의 건강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갖고요. 그 주위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내가 뭐 별로 돈도 없고 건강도 지금 별로 안 좋고 그러면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필터 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몸에서 이걸 내 신체 장기 중에서 피를 걸러주는 거, 노폐물을 걸러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콩팥이죠. 신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토라는 것은 신장, 자궁 등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남자는 하체 부실, 그리고 전립선 등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기운 그러면 아, 토기운이라는 것은 소화기관인 위를 나타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토기운도 진술충미 4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토라는 것은 그 수기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 신장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리고 비뇨기 계통의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과 그 관련이 있고 또 이게 그 여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필터 작용을 하는데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게 콩팥입니다. 그래서 콩팥에 이상이 생기신 분들은 그걸 신부전증이라 그러잖아요. 병원에 한 2, 3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렇게 피를 걸러주죠. 그 기계로. 그래서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신부전증을 앓으셨는데 제가 그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요, 우리 그때 우리 아버지는 70이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술도 아주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갔더니 한 나이가 많아봤자 한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누워갖고 그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를 걸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젊은 사람들도 이 콩팥 같은 거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목을 연결하는 접점으로 생명탄생의 이음새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임목이 용신으로 대운이나 세운에 들어오면 발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축토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임목이잖아요. 그러면 이 축토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도록 하는데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죠. 이 축토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이 임목이 용신운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에는 발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예를 들었을 경우에 지금 기축일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화가 없잖아요. 목화가 없고 지금 목기운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분은 비경겁제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기운을 제어하는 간성운은 여기서 용신운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목기운은 여기에서 용신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49살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 일이 잘 안 풀리다가 42살 병인대운서부터 발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는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여러 가지로 그 최고의 대운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1년운으로 봤을 때요, 1년운이 이제 42세 경인년이고 30세가 무인년이거든요. 이때도 모두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임목이 들어왔을 때 괜찮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다 그런 게 아니라 목기운이 용신운이었을 경우에, 용신운이었을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목을 연결하는 접점이잖아요, 이 축토가. 그래서 생명 탄생의 이음새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목이 들어왔을 때 크게 발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추객성에 대해서 그 강의를 했습니다. 이 추객성이라는 것이, 축토라는 것이 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때는 봄이 되기 전에 그 기다리는 시기다. 그러니까 순리에 맞게 행동하면서 기회를 보는, 조용히 보내는 시기가 바로 축토라는 거,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당사주 12성 추객성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